오늘은 그냥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집에 있던 그냥 집밥 카레 자 먹방을 하도록 할 거예요. 갑자기 이 먹방을 좀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 스케줄 때문에 저녁 식사를 못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팬들 기다리는 동안에 식사 좀 하면서 이제 일단 방송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자, 일단은 토핑을 좀 올렸는데 감자를 되게 큼지막하게 썰었네 이번엔. 이번 카레는 엄마가 했거든요. 저도 물론 할 줄은 알아요. 어느 쪽부터 먹을까? 이쪽부터. 제가 아까 데필 때 살짝 야쿠르트를 넣었어요. 그냥 한병다 넣을걸. 약해. 식사를 합시다. 오늘의 방송 주제. 식사? 뭐 식사를 합시다. 뭐 이런 거. 감자가 되게 큼지막해 가지고 의외로 감자의 소스 맛이 잘안 들어갔어요, 지금. 내 카레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감자를 많이 넣는 게좀 좋긴 하거든요. 근데 막 레시피에서는 감자를 그렇게 생각보다 넣지 말래. 근데 이제 양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탄수화물에 감자를 넣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당근 조금 넣고 그리고 사실 양파를 좀 많이 써요. 그리고 좀 감자는 큰 건더기가 좀 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니까. 그리고 고기는 많을수록 좋아. 당연히 고기는 많을수록 좋고요.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거 야채를 볶을 때 버터를 많이 넣어요. 그냥 아낌없이 쫙 볶는 거야. 근데 어서 오세요. 네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버터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볶아요. 버터 최대한 많이 넣어서 볶고, 이렇게 버터를 넣은 다음에는, 버터 넣고, 사실, 야채 중에 제일 오래 익는 게 걸리는 게 사실 감자거든요? 근데 야채별로, 익는 시간별로 좀 따로 볶으면 좋은데 귀찮잖아요. 그냥 한 번에 다 넣어. 그리고 이제 고기가, 볶으면 기름기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고기를 먼저 넣어. 네, 최대생님 어서 오세요. 네. 제가 그 방송 시간대를 조금씩 앞당겨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 스케줄 문제로 아직 식사를 못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 시작하자마자 밥을 먹고 있어.
저 오늘 케이크 먹었어요. 뭐야, 치즈케이크 드신 거예요? 아니, 뭐, 생크림? 좋겠다. 이제 생일 케이크도 챙겨 먹고. 나 생일 때는 이게 아빠 음력생이라고 겹쳐가지고 안 먹혀요, 뭐가. 오늘의 일단 밥 먹방은 근데 이걸로 끝이에요. 왜냐면 지금 내가 밥솥에 남은 밥을 다 털어왔거든요. 오늘도 여전히 마무리는 친구들하고. 그쵸? 보통 요즘은 생일 때막 저녁에 막 친구들하고 밥 먹잖아요. 그리고 막 친구들이 선물 준다고 보통 뭐 생일인 사람이 뭐 밥을 사는 뭐 아니 뭐 그건 모르겠어. 아, 이쪽을 좀 따야겠다. 아,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? 아, 초딩동창 아직 만나는구나. 족보가 무섭다는 그 초딩동창. 그,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년부장이 그 교련 선생님이었거든요? 교련 선생님이 학년부장이었는데, 막, 그 1학년 애들이 입학 한 달도 안 됐는데, 한 2주? 됐나? 근데 담배를 피다가 1학년 애들이 걸린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들 같은 중학교 출신 아니잖아 해가지고 일단 애들 잡혔으니까 족보를 따져서 올라갔대요. 근데 그 족보를 따져서 올라가니까 초등학교가 같은 거야.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끼리 만나가지고, 야, 반갑다, 친구야. 담배 안 돼? 이렇게 된 거지.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그 구조가 대부분 몰래 피다 걸리는 장소는 화장실이거든요? 뭐 대부분 학교들이 거기였지만, 화장실에서 몰래 피다가 걸리는 거예요. 그, 뭐냐. 그 테니스부 방에는 이제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못 들어가고,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제 테니스부가 있었거든요. 그 감독님이 체육 선생님이었고, 나도 테니스 배워볼 걸 그랬나? 그래서 대회도 좀 나가고 공부 좀 했으니까 성적도 좋았을 거 아니야. 네, 새로운 분들 어서 오세요. 네. 하여간 그래서 그 교련 선생님이 막 애들 그 담배 피는 모습을 뭐 나름 재현을 하신 거야. 왜 재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웃기긴 했어. 채팅방에서 무슨 방이에요? 하시는데 원래 저는 이제 인문학 컨텐츠하고 역사 컨텐츠들 위주로 방송을 하는 방이고, 지금은 제가 스케줄 때문에 식사를 못 해가지고, 일단 밥을 먹고 있어요. 먹방은 그냥 배고플 때 끌리는 대로 하는 거고, 심심할 때 가끔 게임을 하는데, 제가 조만간 개편을 하면,
아예 게임은 그냥 주말에 고정적으로 하려고요. 제가 이제 개편 과정이라 방송 시간대를 조금씩 앞당겨 보고 있거든요. 쉽진 않은데, 좀, 어제도 좀 방송 시간대 좀 땡겨 봤더니, 시청자들이 그래도 꽤 몰리더라고요. 얘가 이제 좀 무리가 될 수가 있긴 한 게, 근데 사실 베비분들 중에 막 새벽 1시에 방송하고 뭐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래도 팬들이 꾸준히 막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세요. 그러니까 방송방이 열리면 BJ가 언젠가는 말을 건다는 거를 아는 거지. 그리고 이제 사실 모르겠어요. 다른 남캠 분들은 좀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제가 최근에 잘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. 남캠 분들은. 근데 사실 남캠 분들은 좀 사실 게임이 좀 많아요. 그래서 게임 말고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나 그런 분들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 초보 BJ들한테 뭐 이제 뭐 멘토링을 해준다는 분이 파비가 한분 계세요. 근데 그분은 좀 이제 특이한 방송을 하시긴 하는데 그분도 게임이셔. 인형 뽑기. 근데 인형을 진짜 잘 뽑으시더라고. 제가 유튜브에 한번 봤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말빨은 솔직히 그런 분들을 보다는 좀 약해가지고 남캠이 파비까지가 가려면 솔직히 말빨인데 사실 그 대도님도 그렇고 대정령님도 그렇고 말빨이잖아 그분들은. 그리고, 저는 뭐, 어떻게든 컨텐츠를 밀고 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하는 방송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어요. 저 세연분 어서 오세요.
각방은 상당히 좀 빨리 끝날 것 같아. 근데 사실 그냥 딱캠 키자마자 막 먹기 시작을 하면 좀 말이 정리가 안될 때가 있어요. 왜냐면 그만큼 배가 고프다는 얘기거든.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먹방이 딱 정해진 요일이 없으니까요.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야.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고. 어제 이제 그 생일 케이크 먹방이 사실 좀 대박이긴 했지. 지금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이제야 좀 배가 좀살것 같아. 사실 제 동영상들이 사실 요즘 자막이 거의 안 들어가는 건 이제 교육 방송은 잘안 들어가요. 그냥 전자출판 쓰니까. 근데 먹방 같은 경우는 전자출판을 쓸 때가 있고 안쓸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먹방 같은 경우도 사실 자막은 많이 안 들어가요. 동영상 편집을 할 때. 그래서 보통 편집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는 좀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려 빨리 올라와요. 이제 먹방이나 게임 동영상 같은 경우가 사실 원래 동영상 하나당 런타임이 좀 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편집을 잘안 하세요. 진짜 그 캠방 토크 이런 거 많이 하는 분들은 편집 많이 해요. 근데 저는 그냥 편집을 제가 하거든요. 그냥 딴 사람한테 맡기면 수익 좀 줘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렇게 수익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못 주니까 고용을 못 해.
어쨌든 다 먹었어요. 다 먹었고. 사실 이번 카레는 그렇게 별로 맵진 매운 향은 없었어요. 왜냐면 그 이제 우리나라 카레는 좀 약간 그 중간 매운맛하고 매운맛이 좀 있잖아요. 그리고 인도 거는 그냥 아예 화끈하게 매워버린 맛이 있고. 근데 그 외국 카레는 좀 그때그때 달라요. 물론 이제 그막 코코이 지방이나 뭐 이런 그 카레 전문점 같은 데 가면요, 그뭐 매운 단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긴 한데, 오늘은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사실 국산 카레를 먹을 때그한 중간 정도 매운맛을 많이 먹거든요. 물론 난 매운맛으로 요리를 한 적도 있어요. 근데 좀 마일드하게 먹었다는 거. 네, 그러면 제가 뒷정리를 좀 하고 와서 토크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.